지금. 자. 아, 지금이요? 어, 지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좀 더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뭘 해볼 것이냐 설명을 해보도록 오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 닙. 네. 킵. 아니요, 킵이 아니고요. 아니. 자. 결정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면 뭘 할 거냐? 예. 미니핀. 그림이 있나요? 미니핀. 네, 미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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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핀에 저희가 오늘은 카페. 카페, 카페에 그 뭐야, 사장님과 알바생과 손님 역할을 정해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가면서 뭐 마시고 하면서. 그럼요. 꽁트. 낑트. 낑트. 낑트를 저희가 이제 해볼 거예요. 20년. 자, 제가 컵을 할게요. 너 컵 하세요. 제가 컵, 컵 역할 할게요. 저는 벌. 저는 사장 할게요. 일단 뭐부터 만들. 일단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보여주세요. 자, 이거 요거트 음료랑. 복숭아 슬러시랑 오. 딸기 라떼. 오. 슬러시가 뭐예요? 복숭아 슬러시라고 함으로써는 아이스티 같은 건가요? 아이스티인데 얼음. 얼음이 샤베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무디. 얼음 이렇게 갈아 버리고 얼음 이렇게 가면 슬러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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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게 아니라 스무디. 스무디? 스무디. 스무디. 네, 스무디. 스무디. 자, 그러면 이제 요거트 음료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인사해야겠죠? 제가 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 요거트 음료. 스메 여러분은 잠시만요. 메뉴를 일단 쓸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그거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핫초코도 있고요. 뭐 빵. 뭐 이거 뭐라? 빵? 요거트 음료. 여기 뭐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일리. 일리. 일리 있네요. 무슨 씨? 일리 없어요. 무슨 씨? 무엇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복숭아가 아니에요. 복숭아가. 복숭아. 오늘은 복숭아 슬러시 만들어 봅시다. 복숭아 슬러시. 복숭아. 알겠습니다. 아니, 복숭아 먹어요. 괜찮아요. 숨을 안 고쳐요. 지금. 복숭아. 아 그래요? 네. 손을 달달달 떠는데 네. 아니 복숭아 슬러시 하시길래 복숭이 슬러시 복숭이 슬러시 자 이렇게 네 이런데요 세점이고 여러분들 뭐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슬러시 딸기라떼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드시고 싶으신 걸로 바로 만들어 보도록 댓글로 해보겠습니다. 댓글 네 댓글 띡 댓글로 댓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딸기라떼 복숭아 슬러시 딸기라떼가 그거죠. 루토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요. 네. 맞아요. 복숭아 슬러시도 있다. 복숭아 슬러시 복숭아 슬러시 복숭아 슬러시 있어요? 복숭아 슬 복숭아 할까? 그러면 복숭아 한번 해볼까? 저 머리 잘랐어요? 아, 왜?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아이고. 네, 아니야. 복숭아 슬러시.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슬러시로. 네. 복숭아. 머리를 그냥. 아니야. 복숭아 슬러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트고. 물. 아, 이게 복숭아 슬러시. 복숭아 슬러시? 네, 이게 복숭아. 뭐? 아 복숭아끼리 이게 복숭아끼리거든요. 근데 얼음이 그 앞에 컵에 아마 얼음이 담길 것 같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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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거 우리 이거 있죠? 컵에 따라 해야 되나요? 니 컵에 해야지 않을까요? 일단 물을 내야죠.
80ml 넣어야 돼. 근데 이 여섯 스푼은 뭐야? 이걸 여섯 스푼. 스푼. 아, 스푼. 확실해? 당연하죠.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싱거우면 추가하면 돼요. 복숭아 쓰시니까 여러분들 복숭아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걸 믹시기에 해야 돼. 그것도 믹시기에 해야 돼요. 이건 믹시기에 한 다음에 스니시구나. 스니시구나. 이렇게 있으면 일단 여섯 스푼부터 넣어볼까요? 미치시구나. 네? 미치시구나. 늑 아니고요. 늑. 다 늑. 여섯 스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전 좀 복숭아 맛을 많이 느끼고 싶기 때문에 반 스푼 더. 어? 맞아. 복숭아 사실 이거 왜 여기 넣어? 믹서기에 넣고 고구라잖아요. 아니지, 그냥 에이드면 그냥. 슬러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복숭아 슬리시 만든다고. 복숭아 슬리시. 복숭아. 네? 에이드가 아니라. 갑자기 정적이 아니라요. 맛있어요. 얼음. 근데 얼음은 어느 정도 해야 돼? 한 다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섯 개 넘게. 다섯 개면 뭐 누가 뭐 누구 거에 붙이 다섯 개 넘게. 그걸 하면 부품이 되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다 넣음? 아니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넣음? 그냥 한 6개 넣어. 이렇게 많고? 한 명도 못 먹어요. 이제 그만 넣음! 이 정도 됐지. 아니 싱거우면 복숭아 그런 쪽으로 넣으면 돼. 복숭아 가루? 양쪽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1인용 기준인가요? 아 그러면 그냥 이 정도 해서 싱거우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너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돌리죠 보자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갈아요 근데? 여기 또 컨셉이 아니야. 또 앞에 있죠. 됐다. 됐어? 아 여기에 거기다 하실 거예요? 네. 네 뭐 나와요? 나 나오겠지. 어? 아 자, 복숭아 슬러시 네. 주문 받았습니다. 네. 네. 복숭아! 처음 해봐. 아니요. 뭐야? 그거 잘 봉합시켜야 될 거예요. 잘 봉합? 아. 오케이. 아, 좋다. 아니요. 그렇게 놀라는 것까지. 해보시면 안 돼. 사장님 오빠. 진짜 복숭아 슬래시인데? 야! 얼음을 너무 많이 넣나? 아니 이건 왜 너무 야! 얼음을 너무 많이 넣나? 야! 됐나? 진짜 슬래시 오케이. 복숭아
아, 아니요. 타오나서 다시 구워버리면 어떡해요. 미안해. 미안해. 이거 완성을 했잖아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양이. 이거 깜맣네요. 이걸 노리신 건가? 우리 이걸 노린 거. 노려서 구워버렸어. 아, 처음 노렸네. 자. 시식을. 후! 시식을 한 번. 뭐, 근데 잠깐만, 뭐, 없나? 토핑 같은 거. 필요 없겠지. 토핑? 아니, 필요 없다. 그냥,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거는 토핑이 아니라 그냥. 토핑. 뭐, 할때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니요, 토핑이잖아요. 자. 먹어줄 사람이 또 계시죠? 먹어줄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저희의 기다리시죠? 손님. 네, 저희 손님. 저희 또 big another big diesel. Yes. Big tall. Yeah. Tall. 아니 아니. Yes, yes, yes. Big tall이 아니고요. Tall. Hi hi. 새가 타카이. Oh yes. 새가 있지 타카이 히토. Yes. 지금 바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좋은 카페라고 해서 방금 놀러 왔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이게. 네. 원래는 그냥 셋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 작업하러 갔는데. 맞아요. 저희가 또 좋은 그걸 해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드세요.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근데 진짜 맛있게 근데 저 아까 썩은 거 다 먹거든요. 아니 그건 안 보셨어요. 노린 거예요? 네, 과정. 네, 네. 아, 한번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복숭아 슬래시. 네, 복숭아 슬래시. 복숭아 슬래시. 복숭아 슬래시 한번만 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 안 해가지고 지금 드려볼게요. 아, 네네. 화장 한 잔 주세요. 어, 한 입 더 먹죠? 야, 이거는 맛있잖아요. 얼음이 안 갈려가지고 얼음을 씹어먹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카페에 있으면은 이거 마실 법한데요. 오? 근데 복숭아 그거를 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싱겁다. 얼음이 메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복숭아 그 향이랑 그 조금 막 나는 그 얼음이. 그러니까 어떤 알바생이 여섯 스푼밖에 안 넣어가지고. 아, 진짜요? 어, 그럼. 또 그냥. 아니, 저는 써 있는 대로인데 아마 이 이분이. 그냥 얼음을 더 넣으면 네. 이제 복숭아 더 넣으셔야 되지. 아, 그쵸. 눈치껏. 그쵸. 뭐랄까 그 뭐야 슬러시의 그 마지막 맨 끝에 남는 그거. 맛있는데?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뭐 소금 뿌려 먹듯이 뿌려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뭐 똑같아,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아니요, 뭐 한 번? 아니 아니요, 뭐 소금 뿌려 먹듯이 뿌려 드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야, 아 섞어. 어, 될 것 같다. 이거 색깔 좀 보셨는데? 야,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건 부드럽고, 이건 좀 부드러워. 똑같아. 네. 생각보다 다시 한번 마셔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뒤돌아서 어떤 트레저 메이커분께서 저희 얼굴이 맛집이라고. 네. 네. 소통을 감사합니다. 확실히 맛있어요. 이거요? 네. 야, 이거 제가 원했던 게 이거입니다. 카페에 있으면 여름에 마실만한. 바다에 있으면 또 한잔 하겠죠. 이런 복숭아 슬러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소통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 머리 감았니 정우? 저 감았습니다. 감았어요? 네. 확실해요? 네, 지금 감고 왔습니다. 재형이 진짜 웃기다. 그래요? 아사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까? 색깔이요? 네. 저 다 좋아합니다. 이거 무지개요? 네, 그쵸. 어떻게 무지개를 좋아하시네. 근데 무지개는 일곱 개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는 일곱 개 아니에요, 색깔이. 빨준, 오초, 파남보 이거 색깔 다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꾸 무지개, 무지개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두고 봐. 재혁이 형, 잉크 달라고 하셨네요. 피해간다. 아니요, 아니. 저희는 뭐. 네. 자, 정우. 오늘 TMI가 뭐냐고. 정우 카메라 앞에 나와서 애교 보일 때. 아, 아니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같이 아니,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같이 보고 있는 거 없어가지고. 어?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네. 없어가지고 아니 네.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 뭐 아기상어 해주세요. 아니 뭐 아기상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스무디 형 치즈볼 같아요. 치즈볼 치즈볼 못 먹어요. 제가 사장이에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냥 제가 여기에 그거거든요. 제 카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답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알바생이고 손님이신 그쵸 알바생 손님이죠 알겠죠? 알겠어 그 알바생 딸기라떼 만들어 보게나 딸기라떼 제조 해보게나 얼음 딸기를 으깬다 얼음 딸기잼과 그 저 컵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 대야? 네. 사장님한테 무슨 말 버리시는 거? 아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 아까도 진짜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식빵 좀 잠깐 줘볼래요? 안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사이야 아니 까서 좋아 사장님! 그럼 또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모두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빠지시는데요? 뭐. 아, 꽁다리는.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것 같죠? 레어스 이거 잼인가? 가위. 분말이야. 분말이야. 하지만, 누텔라. 제가 이게 저 이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랑. 왜 안 물어봤어? 아, 그래요? 다음에 얘기하면 얼음 딸기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우와 딸기예요. 선생님,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딸기 되고 싶지 않으시면 돼요. 아, 중요해요. 제가 이게 또 추억이 있는 게 코스트코라고 하시죠. 야, 딸기가 코스트코에서 이제 엄마랑 둘이 처음 가봤었는데 엄마가 이거를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식빵에 발라 먹고 그때부터 초코를 좋아하게 됐어요. 때는 한 중학생? 중1 정도? 네네.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안 물어봤어요 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얘기해주세요 네 아직 안 물어봐가지고 알바생이잖아요? 네 앞치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딸기한테 와주고 싶은데 좀 많이 있으면 네. 사실 앞치마는 앞으로 하는 거거든요. 슈퍼맨이 아니라 앞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거 그 미용실. 네. 아니요. 아니 이거 미용 아니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아요 이거. 네. 너무 목이 아파요. 네네. 괜찮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거예요. 보세요. 아니요 얼굴을 가리시면 안 돼요. 가리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뭐야 그럼? 약간 이건 아니긴 하고 근데 느낌은 맞은 거 아니야? 어? 얼음 딸기를 으깬다. 그럼 얼음 딸기를 으깨야 돼요? 뭐 어떻게 으깨요? 하고 계세요? 저희 앞치마 좀. 저희는 앞치마 좀 이렇게 이거를 이게 뭘까? 나 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니까 아니 안 보여요. 아니 나 이제 팔 좀 들어보라고.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얼음 딸기. 아~ 아니요. 아니요. 얼음 딸기 몇 개 해가지고요. 아니요. 이거지. 이거 두 개 두 번째 했어? 첫 번째? 첫 번째. 아 두 번째 할까?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지. 그렇지. 야 얼마나 좋냐 형들이 이렇게 아침마 해주고. 그럼 이게 카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으깨시는 건가요? 으깨는 두 개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말고. 이게 딸기잼이랑 섞어야 돼요. 네? 거기서 아무 생각도 못. 아 그래요?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사장님? 당신은 딸기잼. 당신은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에이. 어. 아 딸기를 으깨라고 써있어 가지고. 아니 그 딸기를 으깨라고 하는 게 으깨라고 이제 딸기를 탈취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 딸기를 딱딱해요. 야야야야 아니 딸기가 너무 그러니까 딱딱 아 사장님은 나와요. 하고 계세요.
자. 딸기째. 아니 왜? 왜 이렇게 나와요? 딸기를 못 먹어. 아 진짜요? 뭐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뭐? 네, 네. 어, 딸기 먹어. 왜냐면 또 식감이 있어. 딸기가 뭐? 시키는 식감이 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말을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딸기랑 그럼 말을 해야죠. 우유랑 어? 나 단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을 위해 이제 여러분들 딸기잼은 안 드시는 게 땅콩잼인데요? 아 딸기잼이 아니라 땅콩잼이요. 땅콩잼은 띵킹잼. 안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세요 형 해보라고.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야, 형 주세요 해봐. 아니 아니 안 먹어요. 와 초코 진짜 맛있다. 초코잼 하려고 하니까 와 그냥 입안이 행복해가지고. 아니 우리 참 잘어울렸다 이거. 아니 그만 으깨져 된다고. 그냥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믹서기를 해도 좋아요. 아니 왜냐면 딸기가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 되잖아. 야 루토야 너가 딸기할 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게 어떠지? 우유만 끄덕끄덕하게 하는데 딸기째 기계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 안에 기계가 된 게 아니고요. 어, 김자녀 기계가 된 게 아니고요. 기계 딸기째 어이구 그 딸기째 좀 아 그럼 이걸로 이거 딸기 똑같이 딸기야 똑같이 딸기야 딸기야 뭐 따로 먹잖아요. 네. 하셔도 될까? 나도 조금 양심이라는 게 조금 아아 저희 재혁 씨가 뭐 식빵에 닦고 계시는데 저것보다 나을 것 같아. 했어요. 에이 그 저것보다 낫다네요. 그래도 얼마나 섞어야 돼? 좀 잘게 먹고 싶으시면 근데 루토가 야 아, 왜?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우유와 얼음을 넣는다. 응? 아니요. 네네네. 컵에다 이제 부어주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요? 아 진짜 이거 이거를 아, 네네.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우유와 어디? 아 여기 넣어요? 네. 느. 야 얼음 더 풀어지나? 원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섞이잖아요.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네, 하나 넣어. 다 넣어요? 네. 딸기 주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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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이? 야 얼음 느. 얼음 느? 백승아 슬래시 띠그리 띠거든요? 아니 아니 아유 나 살짝 아 그럼 대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넣을까요? 살짝 반 하나만 더 넣는 하나 종우야 아니요 종우 거기 없어요. 종우야 아니요 진짜 얼음이 되면 어떡해. 거기 제가 어딨어요. 종우야 어떡해. 아니 우유 우유도 완성임. 아살만 좀 완성이야. 사이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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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가 돼 액체가 돼버렸구나. 아사이영 더워서 녹았어. 뭐래 뭐래 진짜 녹았는 거야. 네 그럼 와우 야! 그 내가 보던 그 카페에서의 그 딸기라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니 빨뜨 앞에 와서 보여주세요. 앞에 와서 보여주세요. 네네. 이거 좀 자랑스러운데? 또 이상한 내가 넣어져 버리면? 카메라에 켜버린다. 카메라에 안 나와. 너도 같이 나와야죠. 또 이상한 표정하고 있겠지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잘생겼죠? 됐나요? 인사트. 인사트. 네, 됐습니다. 인사트. 오, 잘 나왔어요. 오, 멋있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 하트 누르고 있거든요. 땡큐, 땡큐. 저 하트 누르고 있어요. 아, 넘어져 버리고 싶다 지금. 아니요. 아,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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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이트 화이트를 해가지고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거든요. 화이트는 맞고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 야 성급? 야 손님이 오시고 나서 오시고 나서 손님이 알아서 먹어야죠. 네네. 자 손님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손님인데요. 네네네. 누가 오실까? 네 이번엔 누가 오실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다른 손님이에요. 네. 누가? 아까 똑같다고 하시면. 오산. 네. 맞아요. 근데 이분도 키가 커요. 이분도 키가 진짜 커요. 네. 누굴까? 제일 크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네. 짱 커요. 네, 엄청 맞아요. 커요. 엄청 커요. 자, 지금 모시겠습니다. 키리 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명 아까 다른 사람 맞아요. 네. 히리티 씨 오셨거든요. 오셨거든요. 네. 아까 고객님 오셨어요? 네. 아, 아까도. 저 의자 가지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도 씨 오셨는데 지금은 히리티 씨. 네. 아까 하루도 씨인데 지금 히리티 씨거든요. 자, 히리티 씨. 네, 히리티 씨. 네. 주문하신 딱이라도. 감사합니다. 오. 이분 진짜. 이거 진짜. 이분 진짜. 내 손 좋다. 요, 요. 속도 오겠습니다. 아니요. 네. 잠시. 네. 징그럽다. 아니요. 아, 정우야! 아니, 정우가 없어요, 거기에. 야! 야! 야, 우리! 다음 트레저맵은 카페를 여는 걸로. 오! 제가 봤을 때, 파는 것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알겠어요.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아유 별로다. 아유 맛이가 없다. 아니 맛이 없다. 반응이 아니? 예전대로 아니야 좀 심었다 이거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에이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좀 놀랬어 나 야 드셔보세요 아 그냥 파는 거임 진짜 응 아, 근데 그 우유에도 좀 약간 맛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어 아니 딸기를 씌워야 돼 야, 이 정도에다가 연유를 넣으면 진짜 대박 아닐까? 연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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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핑스? 데스키 아... 그러니까 이걸 약간 너? 어 네네 맞아? 난 어차피 안 마셔 저거세요 뭐야? 뭐야? 사장님 이런 거는 이게 두 개 안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야 복숭아 넣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요! 요! 야, 아까도 좀 그 딸기를 넣은 거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정우야! 아 망했네! 아니 조금 넣었어요 아니 그냥 세 감도 저 아사히 씨 세 번밖에 안 넣어가지고요. 아, 난 몰라, 난 몰라. 아니, 너 다 먹어. 아, 너 다 먹어, 나 몰라. 아니요, 가루를 세 가루밖에 안 뿌렸어요. 네, 한번 마셔볼게요. 네, 마셔볼게요. 너 마셔. 이거 복숭아 스무시. 복숭아 스무시? 바닥까지 닦아주면서 폴로우. 마카 이거 드시면 되거든요. 아니 마카는 못 먹어요. 마카 드시면 야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야 뭐야? 약국에 가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면 약만 받아옵니까? 어렸을 때? 텐텐? 텐텐이랑 비타민도 사죠. 그 비타민의 가른 냄새예요. 네? 이게 네? 그러네 체리. 네 알겠어요
뭐 어떻게 설명 잘 했어. 어떤 반응을? 그럼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와, 체리 진짜 설명 잘 했어. 와, 저 체리 어떡하지? 나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체리를? 와, 저 미치겠네. 체리라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여러분들 아사 형이 이게 체리라고요? 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와, 진짜 이게 체리라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밀크티에. 밀크티. 진짜 진지하게. 밀크티가 만들어본 거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만드는 게 좀 재밌거든요, 사실. 네? 좀 재밌긴 해. 아. 근데. 아니 반응 해버렸어, 아니고요. 다 해버렸다. 네, 여러분들. 아니 메인 좀. 메인은 좀 있다 하고. 네, 메인. 여러분들 메인이 있는데 일단 공개는 안 할게요. 아 이거 공개가 돼 있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자꾸 오늘. 아, 진짜. 우리 가만히 있게. 샌들리안도 좀 소통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좀만 소통 다시. 아니요, 정우 아니에요. 소통 좀만 다시 하고. 정우야! 아니요. 점이 왜 이렇게 많아? 소통 좀만 더 하고. 아니. 정우 점이. 저번에. 아, 여러분들 이거 들으셔야죠. 아니, 정우 점이 바다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어떻게든 바람을. 아니요, 아니요. 저번에 재혁이 형이 트레저맵에서 달고나를 쏟았잖아요. 쏟은 게 아니라 달고나를 그거 했잖아요. 네. 실패 태워버렸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슬러시도 쏟았잖아요. 아, 정말 암 걸린다고. 오, 그러네. 암 걸린다, 그러니까 슬래시 쏟았잖아 까지가 댓글이었고 안 걸린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안 걸린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추가됐습니다. 네네네네. 그러긴 하죠. 잘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왜 있는지 알아요? 알죠. 내가 너한테 멋진 걸 보여주려고 챙겨 먹어요? 그 뭔지 알아? 좀 더 화채를 해먹어. 화채 알아? 화채가 뭔데? 어? 화채를 모르네. 수박 플러스 사이다 플러스 오렌지. 그러니까 이제 우유에다가 그 사이다 해도되고 사이다 해가지고 여름에 덥잖아. 그럼 이제 떠먹는 거야. 과일이랑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뭐라고? 그럼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할 이유 없어. 안 먹으면 할 이유 없어. 네네, 정우 씨 잘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정우고 얘가 수박이에요. 정우야. 아니요, 정우야가 아니고요. 그러면 네, 잠시 조금 좀 체리 이거 있잖아요. 체리? 체리 애드 같은 거는 맞아? 이 밀크티인데요. 뭐 있었잖아요. 체리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체리 그러면? 이 복숭아인데? 지금 이거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숭아. 우리 이제 뭐 해? 잠시 이거를 이게 어떤 맛일까? 나 그거. 에이드 먹을 거야. 종원 너 머리 자르지 말래. 근데 네. 저 제 의견 말해도 돼요? 네. 저 수박 화채 좀 먹고 싶습니다. 그치? 네. 그러면 수박 화채 만들어 볼까요? 제주 레스키리? 지금? 아 네. 사실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네. 사실 그냥 수박 넣고 과일 넣고 이거 풍도. 그럼 다시 한번 좀 오겠습니다. 네. 이 카페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수박 자르라고 깔끔한 게 최고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뭐 하시는 거죠? 아, 마시려고. 아, 저 대추 좀 주시겠어요? 대추요? 네. 네. 아니, 그거 주세요. 네. 아니, M&M 주세요. 여러분들 또 화채가 그냥 먹. 야, 잠시만. 어묵 국물티에 복숭아를 넣어본 거 어떤 맛일까요? 이게 어묵 국물티는 제가 이거 그거 하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 분식집 가면 떠먹는 거? 그쵸. 그거를 복숭아를 좀 넣어서 섞어 먹었다? 저희가 여기서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해봐라. 실행이 옮겨봐라. 해보래. 아사히 형들. 그러니까 실행이 옮겨. 난 안 먹어. 일단. 근데 화채 그냥 만들까요? 시간 남으면 하자. 화채 그냥 어렵지 않아요. 야 이거 그 원래 이거 야 네 그 칼이 없어서 손으로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보세요. 네. 칼이 없는데 수박은 어떻게? 네.
수학은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저희 참고로 그겁니다. 그거 진지해요. 그거예요. 그 하기 전에 다 손 씻었습니다. 네. 진지합니다 저희 지금. 그것도 있고 지금 만든 건 다 저희가 먹잖아요. 그쵸. 다 먹어. 이거 이제 다 봐요. 결과물. 저희가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건 바로 제가 지금 다. 야 이거 깔 수 있냐? 그 이빨로 깨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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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포장을 잘 해놓으셨을까? 아니 오렌지나 깔아보자. 오렌지나 따라고요. 오렌지. 오렌지. 네, 칼 없어요. 칼 숟가락. 저기 숟가락 좀 주시겠어요? 숟가락 그래. 아니요 숟가락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칼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해요. 뭐 하시는 건데? 아니 뭐 하시는 건데? 아! 이거 껍질은 넣으면 돼. 아 껍질은 넣으면 맛이 없어져가지고. 알겠어. 껍질은 넣는 거야. 알겠습니다. 뒤로 끝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자꾸 한번 넣을까? 아 씨가 근데 씨는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아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었을까? 해줘? 아니. 아. 싸 안 싸우셔도 돼요. 아.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다 사이다로 넣으면 진짜 맛있다니까. 이렇게 먹나요, 그러면? 어. 이렇게 숟가락으로. 아 진짜로? 응. 봐봐. 여린데요? 에이씨 잠시만요. 아프겠다 수박. 불쌍하다. 아사히 망고 클리어 글라스. 저거 어느 재혁이 형이 일본어 잘하네. 일본어 잘하네. 아사히 형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종우 요즘 또 키가 자랐어. 너 키 컸냐? 몰라 안 재봤어요. 최근에 안 재봤는데 아마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0.5cm. 그럼 재볼까요? 아 왜요? 재혁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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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혁 씨 재보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키 커요. 그래, 근데 재현이 형. 아니요, 아니요. 신발 확인하고 내가 이거 일어나. 그래도 아마 제가 크지 않을까. 아니 당신 신발이 뭐가요? 아니 뭐가요? 날고 있어요. 서보세요, 서보세요, 서보세요. 그럼 당신 날고 있어요. 야, 서봐요. 아 이게 있었네. 아이고. 왜 이렇게 컸었어? 아, 당신 지금 이거 신발이 제 신발이 되게 그 높은 신발인데 이거 뭐 루토 아 버즈 아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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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가 사왔어요 신발. 이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 이거 받자마자 감동해가지고 뭐 TMI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은 제가 정모보다 키가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네. 결론 안 났어요. 키가 좀 네. 아 알았다 부가불. 이제 알았네 내가. 루터랑 정모도 키 비교해서 알았네. 사실 이게 빅매치거든요. 근데 루터가 루터가 좀 아 들어오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진짜 그냥 야 근데 이거 형이 날았는데도 야 제가 날았는데도 이게 저는 근데 모자 쓰면 제가 더 커요. 저 지금 190이에요 내려가는 게 아니야.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사이가 붙고 그 황도 그거 하시면 이제 좀 뭐 쉽게 댄스까지 하고 있어요. 고맙다. 저 수박 그만둬도 될 것 같아. 그래요? 응. 수박아 좋아 좋아. 수박아 뭐 이제 수박아 정우 그만둬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수박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왜 까시죠? 먹게요. 아, 네, 먹겠다. 이거를 넣으셔야 돼 가지고. 그냥 먹겠답니다. 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까시기도 해. 아! 저 내가 할게. 내가 더 쓰잖아. 뭔 소리야 지금? 아니 힘이 정환이랑 진짜 세. 어, 아, 정환이가 그냥 지금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 맞아. 저 지금 운동도 해가지고. 이 국물까지 다 넣는 건가요? 아니 상 없어 그냥 다 넣어버릴게요. 아니 당근 아니에요. 그게 아마 그건데 이거 뭐지? 과일 이름? 이 당근같이 생긴 과일 이름? 토마토지. 아니 토마토 아니에요. 설마 당근이? 아니 당근 아니에요. 근데 아 당근 있는데? 당근 말고 당근 스무디 만들어볼까? 어 냄새 좀 당근 아닌데? 먹었어. 아니요. 뭐야? 뺄까요? 먼저 난 먹어볼까요? 어 당근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럼 뺄게요. 그냥 난 해봤거든요? 여기 넣으시면 제가 이따가 뭐 집어먹어. 여기 다시 넣으면 먹도록하시네요. 보관 네 보관이 넣은가? 어 네. 태에 넣어. 태에 넣! 이 재혁이가 맨날 뭐 말하면 늘 오. 오? 오. 아 딸기를 주신다고. 야! 체리 이거 넣어드려요? 아니요. 그럼 뭐 숟가락은 개인 숟가락으로 저는 땅콩 숟가락 전 초코 숟가락 저도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입으로 닦는 게 아니라 숯이 좀 하나 주세요. 손님 아 손님도 불러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우! 잠시만 순정을 순정을 순정 아 이거 만드는 것도 입이 편하죠. 핑크네요. 저희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몇 분 했지? 저 거의 한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 지금 있네요. 없다고요? 제가 지금
자도 있고 자 있지 차 있지 오 있지 나무 있지 하늘 이쁘지 하늘 이쁘지 산 보이지 산이 어디 아 산 보이지 어 야 비행기 아직도 비행기가 이제 일본어로 히코키 맞아요 영어로 에어플레인 에이 에어플레인 그래 에 뭐 같은 플레인 플레인 그죠? 아니 난 한입 먹을게 제가 한입 먹고 손님을 바로 불러보도록 저는 이게 수박이 진짜 맛있거든요 왜 수박이 안 뜨거워요 찌개를 먹는 것도 아닌데 아 여러분 우유도 넣어야 되나요? 우유 넣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우유를 넣으면 제가 이제 좀 뭐 이 정도 네 우유를 넣으라고 충분해 충분히 맛있어 제가 우유를 싫어해가지고 유서 맛있어 여러분 카페 이름을 안 정했네 저희가 카페 이름? 네 맛있지? 아니요 카페 이름이에요 아, 카페 이름 네, 카페 이름 카페 이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카페 이름 추천해주세요 진짜 형이 드시는 게 아니라요 맛있나 봅니다 맛있죠 인싸 카페?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네. 인싸 카페 아 먹기만 해서 진짜 미안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님입니다 여러분들 인싸 카페 어때요? 제사우토 카페 제역 사이 정우 저 뭐예요? 사실 있어야죠 인싸 아, 인싸지래요 인싸 카페 그럼?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인싸 그러니까 인사이드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많다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집에 왔다 됐습니다 오렌지? 0104 카페래요 오 맛있어 나쁘지 않네요 0104 카페? 네 0104 카페 하죠? 네 다 0104 밖에 안 된다고 뭐 하지? 야 수박이 레전드다 정마 할티타 아 그거 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아 그냥 이거 쓰세요 마할키 저도 사랑합니다 우유 우유나이 카나시 아 넣어야 될까요? 넣어서 드실래요? 어? 근데 우유 나도 모르겠는데 뭐 넣었었나 그래? 오렌지랑 수박이 진짜 좋네 이게 뭘까? 되게 아 기운이 정해져서 바로 그리는 정우씨 혹시 그 수박 씨 넣으셨어요? 네 아 맞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씨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 진짜 알겠어요 무근하기가 근데 예전에 시켜 먹었는데 맞죠? 맛있네 이게. 이게 맛있네. 여러분들 혹시 윤지혁 TMI 하나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상어테리 이거 다들 아시죠? 네 무시가 아니라요 정식 형 공장에서 알바하셨어요? 야 나 무시가 아니라요 공장에서 알바했어요? 나 진짜 한 번도 알바를 못 봤는데 하루 공장
공장 어디서 있냐고. 공장 알바 했다고? 공장. 공장. 공장이죠? 공장 같은 데서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돈 벌지 않아서. 돈 좀 벌. 그냥 제일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오픈해. 고등학생 때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신발 사준 게 그거예요. 이제 저가 유토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생일 선물에서 사줬거든요? 네. 이게 사줬는데 유토가 고맙다고 신발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생일 둘 다 어떻게 보면 생일 선물을 준 거죠? 네, 있고 이제 저도 받았으니까 네. 줬죠.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재혁이 형이 갖고 싶다 해가지고. 뭔가 그래. 잘 쉬니까 기분이 좋네요. 요즘 맨날 쉬잖아요. 맞아요. 엊그제서 못해. 저도 말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마시오 형이 신발 사줬거든요. 와! 뭐예요? 오. 야,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잖아요. 거의 알죠? 2년째 똑같은 것만 신었어. 뭔지 알죠? 네. 그거를 이제 마시오 형이 그만 좀 신으라고 하면서 이거 사줬어. 와. 시오야. 멋있네요. 네, 진짜 잘생겼네.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저 사실 이 옷 아사히 옷인가? 아, 그래? 어, 진짜요? 보라색. 이것도 한 그 고등학생 때 제가 한 상 옷인데 이거를 그냥 요즘 제가 안 입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옷을 원하고 있었대요. 찾고 있었대요. 제가 먼저 찾고 있었어요. 뭐 하나 안 입는 게 있을까 줬어요. 예, 네. 저도 정원을 얘기해볼게요. 정원한테 바지 두 개 줬거든요. 다 찢어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형이 바지 두 개를 주고 이 형이 그 바지 두 개를 다 찢었어요. 제가 이게 맞으면 기니까 안 할게요. 아니 근데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형이 두 개 줬죠? 네. 그리고 형이 제 거 바지 두 개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었는데 왜 찢었어요 제가? 제가 장난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안 찢었어요. 여기 정한이도 같이 찢었다기보다는 찢게 됐다는 거죠. 찢어지면서 찢어진 거지. 응. 찢어봐. 뭐가 찢어진 거? 찢어봐. 어,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찢어버릴지는 맞긴 한데 아예 멀쩡한 맞았는데 다섯 명에서 그렇게 성인 남자 네 명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당겨버리면 성인 두 명입니다. 네, 네 성인 두 명. 아 미성 예총. 그니까요. 네 말이 네. 말이 형 왜 케이스 그 안 끼냐고. 제가 왜 안 끼냐고요? 네 뭐 그거 아니 라오 네? 라인 아니 그냥 왜 케이스 자체를 안 끼냐고. 루루 제가 라오 저는 이쁘지 않나요? 케이스 아이고 자 저는 이렇게 그냥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를 아직은 그대로 즐기고 싶다 이 말이죠. 네. 그냥 약간 그냥 그걸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쁘지 않아요? 네 이쁘죠? 네 예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0104 카페는요 말씀하세요. 0104 카페는 오늘로써 영업을 시작했고 오늘 영업을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이야, 확실히 아사히 그림을 잘 그리네. 확실히 잘 그리긴 해요. 그래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채를 만들면서 캡처 타임을 하고. 네, 너무 그걸 해가지고. 캡처 타임. 저희 V앱에 없으면 안 되는 캡처 타임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센터 없이 저 공연이 되는.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 맛있었는데.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여기 알바하러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알바처럼 취직을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오세요. 아니 또 오세요. 저녁 뭐 먹을래요? 저녁이요? 고기 먹자. 고기. 안녕. 바이.